요즘 제 채널 댓글 보니까 댓글이 정말 기가 차네요. 제가 올린 자료를 보고 그것을 부정하고 반박하고 증명하는 그런 댓글은 하나도 없고 제 욕만 하는 그런 댓글만 쓰고 있습니다. 뭐 반박하려니까네. 기존 역사 가지고 이런 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설득과 이해를 못 시키죠. 보도 듣도 못한 자료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아니라고 부정하고 반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달수 있는 댓글은 저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댓글밖에 못 쓰는 거죠. 뭐 대류 뭐 조선설이나 대류 학설을 주장하는 그런 많은 블로그와 역사 강의를 봤지만 너와 단둘이서 너 같은 놈은 세상에 본 적이 없다. 엉터리 역사 올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많이 다던데. 말안 해도 그 댓글 누가 썼었는지 알수 있죠. 자, 현재 이 영상은 제가 올린 영상입니다. 제가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요 왼쪽에 있는 분이 1845년에서 1847년 좀 고려인이다 제가 설명드렸고,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19세기 베트남 병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장을 보시면 거의 흡사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언더폼은 좀 다르게 보이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똑같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모자 보이시죠? 이 모자가 꽃갈 형태로 생겼잖아요. 이것도 보면 꽃갈 형태로 생겼죠. 그리고 윗돌이 보면 옆쪽에 그 오른쪽 팔 밑에 이렇게 갈라진 걸 보이시죠? 자,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갈라진 게 보이시잖아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많이 닮은 거는 바지가 똑같은데요. 자, 바지 이렇게 반으로 무릎까지만 이렇게 늘어오잖아요. 자, 베트남 병사가 여기 보면 무릎까지만 늘어오시는 거 보이시죠? 반바지를 입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이런 반바지를 입었다는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 양말을 신고 있는데 얼룩무늬 양말을 이제 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복장을 입은 이 고려인을 들어보셨나요? 보고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제가 태평천국난을 진압한 조선군 맹나라 탄생전 이생계가 중군을 거느리고 나하치와 직접 싸우다의 일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글 크롬 많이 사용하시죠? 크롬이 구글에서 만든 건데 이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상 위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면 안 되고 여기 배경화면에 보면 하얀색으로 보이죠? 이 부분에 암은 여백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릅니다. 그럼 메뉴가 뜨는데 여기 보면 구글 이미지 검색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구글 렌즈 이미지 검색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능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바뀌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캡처하는 기능인데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이 영상 자료에 이 이미지를 마우스 커서를 선택 후 이래 끌어가지고 이미지를 하나 캡처를 합니다. 이미지를 자동으로 검색해 주는데요. 여기 이미지 보면 크기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새로 생긴 기능과 같습니다. 크롬 브라우저가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새로 생긴 기능인데, 그전에는 이런 식으로 검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올린 영상과 똑같은 그림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아래다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베트남 병사라고 제가 소개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 똑같은 게 보이시죠?
저 여기 보면은 좀 재밌는 그림이 보이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이건 321달러, 248달러, 뭐 34달러 그다음에 이 경매 사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야, 밑에 뭐라 적혀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리아라고 적혀있죠. 저 코리아 적혀있습니다. 자, 여기 248달러라고 되는 한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요거 이제 경매 사이트인 것을 이제 앞전에 확인을 했죠. 요 가격이 적혀있기 때문에 경매 사이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오리지널 이제 사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사진을 한번 확대해 볼까요? 어떻게 보이는가? 자, 여기 뭐라 적혀 있나요? 자, 코리아라고 적혀 있죠? 자, 여기 보시는, 자, 이분이, 자, 한국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K자를 사용하는 코리안 맞지요? 근데 이분이 한국인인데, 이런 복장은 우리나라 한국인이 있었나요? 자, 요거는 코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1845년도라고 되어 있네요. 요것을 한번 번역을 해볼까요? 자, 베르그하우스의 조선인의 고풍스러운 판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1845년도 작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설명. 한국인이라는 골동품 인쇄물이다. 한국 주민의 온봉 골동품 인쇄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술가와 조각가, 베르그하우스라는 베를린과 포츠담의 교수였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행정 시스템, 종교 관습 및 복장 방식에 따라 과학적으로 분석한 민족학적 그룹으로 범주적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베를린의 한 교수의 이제 논문인 내용에 실린 그 책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시스템 종교 및 복장 분류에 따라서 이제 분류했다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분이 한국인이래요. 자, 여러분, 이런 잘하고 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요번에 322.58달러라고 되는데, 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도 보면, 똑같은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1845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확대해 볼까요? 자, 확대하니까 똑같은 그림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한국인이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복장을 그려놓은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각 지방의 사람들 그 특징을 잘 그려놓은 그런 그림이 되겠죠. 자, 아주 정교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걸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요거 딱 보니까 어디처럼 보이시나요? 자, 요거 일본인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재패니즈라고 되어 있잖아요. 1845년도 작품입니다. 어느 책자의 내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여기 재팬이라고 적혀 있죠, 영문으로도. 자, 이거 일본 복장 맞지요?
자, 여기 보면 많은 이제 복장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복장을 그려놓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책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몰랐었죠? 저도 몰랐습니다.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찾아냈기 때문에, 이런 서적이 있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자, 요 블로그는 제가 영상 아래에 링크 주소를 이제 걸어 놓을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각 색의 이제 복장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은 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죠? 크롬 브라우저에 보면 다운로드 받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선택 후 확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면 여기에 보면은 다른 이름으로 뭐 저장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고, 윈도우즈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캡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캡처해도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뭐 다운로드 받으면 그것은 이제 불법이 되니까 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분명히 코리아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1845년도 책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요 이미지 보이시죠? 이게 베트남 19세기 이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코친 차이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코친 차이나라고, 이거는 뭐 어느 이제 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이렇게 제가 검색을 했는데, 자, 요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같은 이미지를 볼 수가 있죠. 자, 요거는 위키 백과의 이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위키 백과에 들어가 보면, 자, 요런 식의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사진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1843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경비원이라고 되어 있죠. 응우옌 왕조의 군위병은 약 4만 명이었습니다. 경비병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응우의 왕조의 경비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원, 왕의 내부 석글과 자금성의 경비원, 자금성의 또 경비원이라 하네요. 한 개의 합동 및네 개의 독립 경비를 포함합니다. 경비 부대는 기동 부대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문 및 기술 부대로서 6개의 막사와 다수의 경비원 및 독립팀을 포함하여 요새를 보호합니다. 동상, 병사, 기병, 해병, 뭐, 요런 게 있고, 1885년까지 이 군대는 해산되었다. 1885년에 해산되었다고 하네요. 웅웨이 왕조가 프랑스 침략자들에게 완전히 항복당했다. 요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가 대륙을 침략할 때, 그때 이제, 이것이 이제 해산되는 이제 부대라고 되겠네요. 그러면 응우에는 베트남이잖아요. 그럼 베트남을 침공할 때그 당시에 해산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자, 여기 이제 같은 그림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또 이미지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이번에 한번 선택해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선박이 하나 보이는데 이것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네, 이게 선박이 하나 보이는데 이 선박 모양이 보면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선박 모양하고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선박 보이시죠? 뭐, 같은 배는 아니겠지만, 자, 이게 베트남에서 사용했는 선박이겠죠? 자, 여기 보면은, 용 형상에 그런 길을 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선박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선박하고 모양이 거의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선박 모양만 봐도 대충 알겠죠? 베트남하고 우리 민족이 어떤 관계인지. 자, 제 영상에 보면은 제가 베트남의 길을 하나 소개해 드렸잖아요. 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자, 여기 기억나시죠? 조선의 중군 도끼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도끼라는 거는 한자 그대로 읽었을 때 이제 도끼고, 원래 그 뜻을 해석을 하면은 독두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끼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게 음흉에서도 두끼를 이제 사용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도끼를 사용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 보면 조선군에서 사용했던 자도끼다. 같은 것을 여기 베트남에서든지 발견된다.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자, 요 그림이 왜 이렇게 제가 올려놓은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요게 바로 조선인의 이미지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선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앞전에 북경이라고 좀 언급을 해드렸죠. 그리고 이거 베트남하고 관련이 있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 제가 이런 자료를 제가 만든 겁니까? 앞전에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느 교수가 자신이 그것을 각 민족의 복장하고 생김새를 분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가 있다는 게.